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신나게 놀려고 짜잔! 준비했죠? 캐치 티니핑 아트스쿨 스티커 아트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티커 노래를 아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는 건 몰랐어요. 보석 디럭스 아주핀. 그러니까 아 일단 열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사놓고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을 기다렸어요. 짜자잔, 개봉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개봉할 걸. 자, 오늘 좀 정신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지금 너무너무 설레. 짜자잔. 개봉 박도 개봉 짜라라 너무 좋지 않아? 나만 좋은 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요즘 제가 너무 저기 애들 장난감 갖고 논다고 저기 눈치 밥 먹고 있는데 아 몰랑 그런 거 너무 좋다. 어? 아, 잠깐만요. 요거 좀 아. 붙어있다 단단하게. 제가 좀 너무 우악스럽게 좀 이렇게 언박싱을 하니까 좀 이렇게 보기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얌전하게 이렇게 언박싱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가자. 가자. 나나나 나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스티커 놀이 하는 거죠? 미로 놀이도 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티커 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작은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다. 이렇게 스티커도 안에 같이 있고요. 신난다. 벌써 신나.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신난다. 근데 이거 구조가 저에게 너무 까다로운 이 구조. 자, 안 되겠다. 우악스럽게 갑시다. 짜잔. 사실 여자다운 섬세함이라고는 없는. 아 몰라요. 이게 얼른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른 보고 싶어서. 짜잔. 이렇게 해서 한권더 했습니다. 짠. 이것도 같은 구성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퀴즈 또 산소다? 산소 놀이도 있고 스티커 붙이는 놀이도 있고 그리고 이름 글자 찾기 하응응응응응 그리고 이거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응? 그치? 요거 하나하나 같이 해볼게요. 짜잔. 그리고 아 이거는 스티커 그러니까 보석 스티커 하하하 짜란. 예쁜 거 많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예스24에서 샀거든요. 근데, 가격을 5만 얼마에 샀어. 근데, 제 브이로그나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거기 지금 막 대박 할인 중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게 39,000 얼마에 있더라? 씨. 나 현타 왔잖아 그때. 그래서 아 짜증나. 그래가지고요. 그 보상 심리 비슷하게 그 이제 욱하는 심정 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금액에 아무 불만 없이 샀지만
왠지 좀 아까운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래갖고 먹거리 간식거리 깎아 안 샀다 만원치 정도. 사실 맛있는 거 사고 싶었는데 안 샀어요. 많이 참았어. 그래서 전혀 불만 없는 건 아니고 왠지 아까워 죽겠어.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뭐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있죠 뭐 있죠. 짜잔. 아 액자다 액자. 그리고 또 있나? 짜잔. 손까지 넣어보는 클라스. 아 이제 없다. 얘가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손좀 써야 되네. 힘좀 써야 돼요. 뒷부분 이렇게 열어주겠음. 아이 도로 감고 있어.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야? 이쪽이 맞네. 옳지. 괜찮아 괜찮아. 저 성격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반했던 게, 그러니까 큰 금액에도 제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구매를 한 이유가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열어볼까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짜잔. 근데 이거는 그냥 잡아 당기면 되나?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죠? 놀기 전인데 벌써 기운 다 빠질 것 같아. 괜찮아. 나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렇고요. 일단 여는 방법은 이렇게 밀어서 살짝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자는 액자도 들어가나? 그래서 요거는 액자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완성해서 여기 끼우면 된대요. 이렇게. 서죠. 그리고 요거는 핀셋. 요거 안 들어간다. 여긴 들어가나? 여기 딱 들어가요. 오,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책, 스티커북, 책 같이 안 들어간다. 안 다친다, 여러분. 이렇게 스티커북을 해봐서 알지만 여기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책이 두권 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스티커 놀이를 즐기고 난 다음에 완성된 거 있잖아요. 그거 걷어내면 요거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권 정도는 빠진다고 보면 되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해볼까? 일단 액자는 여기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닫은 후에 잘 맞아서 이렇게 닫아준 후에 짜잔 잠시 놓고 요걸로 스티커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놀이는 스티커 채널에 제가 서브 채널로 따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상세 놀이, 그러니까 스티커 놀이는 거기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스티커북 1권과 2권 제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시작은 일요일 날 했거든요. 오늘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놀이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두 권이나 들어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각오는 하고는 했는데 이게 퍼즐이 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죠. 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촬영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다섯.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여섯, 일곱, 여덟. 진짜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권, 2권이잖아요? 자, 2권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둘. 이거는 쉬웠어요. 그나마. 셋. 세 번째. 이렇게 완성해 놓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하는 나는 죽을 것 같았다니까. 이게 녹칼협 맞죠? 누가 예쁜 것도 아니고 좋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제가 즐거워서 한 거지만 할 때는 진짜 집중력 오지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아집이 생겨가지고요. 끝까지 가자 이런 모드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막 집중하고 막 열렬 불태우면서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완성하고 나면 이게 또 이게 뭐라고 성취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1권과 2권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 하나. 이거 있죠? 이 집게핀. 제가 집게핀을 너무 이렇게 장식은 오래 해서 그런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게 아마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수 개수가 많으면 이게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만 완성을 해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요 핀셋으로 하루에 한 장씩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얘가 무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로 이렇게 너무 혹사를 시켜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 커버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엄청 이렇게 끼워서 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령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 홈이 있고요. 여기 두쪽에 홈이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을 딱 맞게 넣고 나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단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완성한 것들 중에 뭐 넣을까요? 어느 게 제일 예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를 오려서 끼워볼까요? 끼우고 이렇게 딱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있었지만 제가 내가 완성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얘가 얼굴 가리신다? 괜찮아, 가면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코디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바닥에 놔둬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장식을 해도 괜찮겠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액자가 있었죠? 액자. 액자에도 넣어볼까요? 뭐가 좋은가? 이것도 예쁘겠다. 그죠? 저걸로도 바꿔볼까? 자, 요거, 요거. 아이들 있는 거. 짜잔. 바꿔볼까요? 예쁘다. 그죠? 표지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거 마치 도감 같다. 그죠? 도감책.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액자입니다. 액자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넣을 수, 넣어볼까요? 이렇게 쏙, 쏙, 쏙.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괜찮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커버였고요. 얘는 제가 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을 이렇게 꾸민다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성취감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거 넣어볼까? 자, 빼볼게요. 이번엔 옆으로 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이번엔 다른 이 넣어볼까요? 짜잔. 보라색이 보라색은? 이걸로 넣어볼게요. 짜잔. 자,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야, 왜안 들어가나? 나나나. 들어가주지 않겠니? 얘는 살짝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또 가위질 해주시면 요 아래쪽 조금 잘라주고, 아니야, 위쪽을 잘라주자. 위쪽 조금만 자를게요. 자, 넣습니다. 이렇게 쑥,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침대 세워주는 거죠. 아, 진, 배경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짠, 예쁘죠? 아, 이건 내가 만든 건데 화면은 너무 잘 난다. 이렇게 세우고 그때그때 그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때그때 그때 바꿔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티니핑 줄 스티커북. 자, 많죠, 뭔가? 뭔가 많다.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신없죠? 이것은 제가 이래저래 꾸미면 괜찮은데, 이렇게 큐빅을 붙이면 여기 잘안 들어갈, 아니야, 괜찮을까? 모르겠다. 큐빅은 제가 일부러 딴데 쓰려고 아꼈습니다. 안 썼어.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게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뵐게요.